과연 탈락! 탈락! 자, 다음! 락인드 선수 나오셔야죠. 어, 나오셔야죠. 나오셔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세요. 세계 국제 대회 70회. 그리고 14개 대회 연속 국제 우승의 미달은 락앤민이라 쓰고 영웅이라 읽는다. 와. 아, 긴장되시거든. 긴장되시거든. 긴장 안 되시죠? 긴장되는데요. 뭘 긴장되시겠어요? 도전! 알았어, 알았어. 그렇지? 선생님 치실 때 정말 네. 치고 싶으셨는지 휙 소리가 났어요. 휙 소리. 자, 이제 2단계입니다. 연예 묘기 대회 2단계 국자입니다. 노장의 사조심. 됐다. 자, 봤다. 오! 와! 오! 와! 쌈국자, 쌈국자. 쌈국자! 자이선생님 한번 국자 도전을 해주시겠습니다. 다성공이, 다성공이. 국자 한번 해주시고. 이제 감자만 쓸 거예요. 잠시만요. 국제대회 70% 우승한 분입니다. 준비! 도전. 이 두 번째 긴장되면 됐어. 봐봐. 너무 높아. 3라운드는 이제 숟가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다음 박준규 이걸 수고하고 쌍숟가락 퍼포먼스를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쌍수 됐다. 선아 자, 드세요. 밥 먹는 포즈. 자, 이제 70회 대회 우승에 빛나는 국제대회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 제일 긴장하신 도전 수저를 들고 있습니다. 네. 매번 실패를 하시는 거 뭐 그렇게 긴장이 돼요? 국제대회 때 진짜 더 긴장되고 잘 안 되네요. 더 떨렸어요. 아, 진짜. 대단해. 네.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무대는 몸도 풀리지 않았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삼삼초월 우리 이은지 선수의 배드민턴 묘기. 이 작은 셔틀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지양의 파워를 체크할 수 있는 묘기입니다. 이 묘기는요, 김종민 씨가 도움을 주십니다. 스틸! 오늘 지금 뭐 떨리거나 이러진 않죠? 아, 절대 긴장 안 돼.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자, 절대 긴장 안 됩니다. 은지야, 은지야, 그럼 첫 번째 도전하는 종목은 뭐예요? 제가 스매싱을 때려가지고 네. 저 송판을 깨... 아니, 근데 이게 셔틀콕이 앞이 좀 말랑말랑하고 뒤가 깃털이에요. 맞아요. 이걸로 어떻게 송판을 결파할지 요걸로 한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잘 틀어주셔야 됩니다. 예. 문 닫을게요. 예. 이은지 양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파이팅! 도전! 우와! 우와! 우와, 무섭다. 우와! 어우, 소리가 너무 커! 어우, 소리가 너무 커! 와! 어떻게 된 거야? 우와! 깨졌어! 대박, 이렇게 엿봐서 뭐! 이야! 저희 어땠어요, 지금? 와,
감각을 얘기해줘. 어때? 딱 들으셨어? 딱 들으셨어? 소리가 확확 나는데, 네. 소리가 나는데, 떡 하고 그냥 불러버리더라고. 솔직하게 했어. 이게 감독님, 초등학생인데 이런 파워를 낸다는 거, 이거는 결코 이게 쉬운 행위가 아닌 거죠. 네.